오늘 아침 네.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있은 지 닷새 뒤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렇게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다가 무력 시위를 벌이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국면,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라든가 뭐 국가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있더라도 군사훈련 해야 될 것은 한다. 이런 메시지를 아마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주민들에게나 우리 또 한국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2월 28일 또 3월 2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군사훈련을 직접 하도록 했고 또 거기에 일부 행사에서는 이제 참관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걸 지도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을 겁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여러 가지 북미 관계가 좀 꼬여가는 상황. 그래서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자. 그리고 새해부터 주민들에게 정면 돌파전.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에는 좀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또 미국에게도 우리가 단거리지만, 비록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쏘아 올릴 능력과 의지가 있다. 이거를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겠죠. 남쪽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정신이 없는 이 와중, 또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국면, 이 국면에서 아마 좀 화전양면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떤 땐 때리기도 했다가, 어떤 땐좀 얼르기도 했다가,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는 모습, 이런 공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떠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패턴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요. 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일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남조선 흔들기 이런 차원에서는 아주 유효적절한 이런 카드일 수 있습니다. 3월 2일 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훈련을 하고 3월 3일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정부의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뭐 청와대를 향해서 겁먹은 개, 뭐 이렇게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이런 비난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또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이 이튿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통령님 걱정이 된다. 건강장을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또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모습.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혼란스럽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남쪽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가 어떤 챙길 것 챙기고 위로할 것 위로하고 하는 것들은 하지만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사훈련 또 미사일 발사 뭐 핵과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할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지난해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셨을 때도 북한은 하루인가 조문을 보낸 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 또 미사일을 쐈고요. 2009년 5월에 대표적인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조문을 보냈어요. 조문을 보냈는데, 또 하루 이틀 되지 않아가지고,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남쪽과 뭐 부드러운 분위기니까 우리가 도발을 하지 않고, 또뭐 험악한 관계니까 도발을 하고, 이런 패턴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화전 양면의 전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남쪽을 컨트롤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네들이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이런 것들을 우리 남쪽 또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는 이야기를 조금 전환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감염증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의 상황은 어떤가요? 북한은 사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좀 방역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조치를 취했어요. 1월 말에 이미 중국과의 어떤 해상, 육로 뭐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교육을 전면 통제했어요. 그리고 외교관들, 평양에 있는 외교관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격리에 가까운 이런 조치를 취했고 북한은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 7천여 명 정도를 이제 평안도라든가 강원도 여기가 이제 북한하고 붙어 있거나 우리 남쪽하고 있다 있는 지역이죠.
여기서 한 7천 명 정도의 의심 환자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확진자가 있다는 발표는 없고 최근에 한 3,500명 정도를 격리해서 해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우리에게 확진자는 없다 이렇게 아마 드러내고 싶은 걸 거예요. 근데 과연 나머지 7천 명의 그 격리했던 사람들 중에 3,500명을 지금 해제했는데 나머지 또 한 3,500명 또 밝히지 않은 더 많은 인원들 그 사이에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을까?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는 북중 접경지대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했거나 이래서 생긴 환자들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사망자 이런 사람들 굳이 그 사람들을 코로나19 환자로 확진자로 뭐 분류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자기네들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진다 이런다면 아마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를 하고 우리 남쪽에도 그런 방역체계라든가 진단키트, 뭐 마스크 이런 것들 지원을 요청할 공산도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로 봐서 북한이 그런 걸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마 꺼려지는 점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시국을 맞아서 대북 정책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난처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니까 사실 청와대에서 이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여기서 2월 28일, 3월 2일 또 오늘 이렇게 세 차례나 도발을 한 거 이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할 거예요. 틀림없이 지난번에도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3월 3일 날 담화를 낸 것도 결국 오빠가 참관한 훈련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가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를 공격한 건데 이번에도 그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은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패턴을 계속 이어갈 건데 과연 북한 입장에서 우리 남쪽하고의 관계, 남북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뭐 친서도 보내고 이러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고민되는 바는 적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북한의 태도 때문에 국내 여론도 어느 정도 악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여론이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유화 정책, 북한에 대해서 가능한 좀 감싸주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야만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의 의지 또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쉽고 대북 정책 또 북한의 여러 가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처럼 북한이 계속 도발적인 행동 또 우리 정부에 대한 아주 극렬한 비난 이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대북 여론도 좀 싸늘하게 식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 또 대통령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북한과의 어떤 그 교류 협력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방역 분야에서 좀 협력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북한이 계속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 하루빨리 좀 보건 협력 이게 이미 2018년에 99 그 남북 정상 합의 919 남북 정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미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내민 손만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또 북한 입장에서 이게 뭐 북한에만 발생한 어떤 상황이 아니고 중국과 한국, 일본 또 주변국들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남북 협력에 나선다 그래서 그게 북한 입장이 뭐 체면이 구겨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보건 협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좀 복원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북한이 7월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참가라든가 또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 남북 간의 어떤 교류 협력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제안들을 계속 거부해 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제재 속에서 어떤 정면 돌파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심도 이것도 이제 11월 재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남은 한 가지 선택. 북한이 그야말로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돌아와서 남북협력이라는 그 고리를 통해 가지고 향후 자신의 어떤 대내외 전략, 생존 전략 이런 걸 꾸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영종 통일 북한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